사무엘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미국에 오시기 위하여 비자 받기 전에 아마 인터뷰라고 하는 것을 다 하셨을 겁니다. 또 어느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입사 시험을 치르는데 거기에 인터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업체에서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면 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인터뷰라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채용을 결정합니다.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아는 방법입니다. 서류만으로는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을 인터뷰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는 직장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음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느냐 하는 등등 이런 것들을 인터뷰라고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질문이죠.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인터뷰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르거나 의심나는 것을 물어서 확실히 아는 것. 모르거나 의심나는 것을 물어서 확실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질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제한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붙들고 밤새도록 물어본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마음속에 깊은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역시 인터뷰의 질문이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기록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때로는 명령의 방법을 사용하신 경우가 있고 때로는 대화의 방법, 때로는 기도 또는 찬양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이 우리들이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이 대화는 인간과 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관심을 끌어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화의 방법을 사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만 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그런 관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도 쓰시지만 또 우리의 질문, 대화,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 귀하게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대해주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특별하게 대해주시지 않는다면 결국 질문 대답의 형식보다는 하나의 그 명령의 형식을 주로 취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질문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아시기 위해서 질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시고 우리 중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질문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아간과 게하시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잘못된 마음을 징계하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다 해도 우리 마음속의 생각 일일이 다 아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혀끝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피하여 어디로 가서 숨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질문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듣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또는 대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질문 중에서 우리 신앙과 삶에 관계된 그 대표적인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마음의 눈에 딱 픽스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 성경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now and here,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눈이에요. 이 틀이 되지 않으면은 성경을 1000번 10000번 보더라도 그 성경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여러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적어도 몇천 년이 그런 시간적인 갭이 있는 것이 오늘과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와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나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버리면 그 성경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4천 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때 거기서 일어난 사건으로 봐서는 안 돼. 그때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바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하나님의 질문은 몇천 년 전에 특정한 그 사람들에게 주신 질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그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범죄하여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죄를 합니다. 첫 번째로 범죄를 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눈이 밝아집니다. 자기의 벗은 것을 알아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습니다. 자기 수치를 가립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수치를 가렸다고 해서 자기 수치를 다 가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에 민감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를 알지 못했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나니까 죄에 밝아졌다. 죄를 알게 됐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지고 두려워지고 숨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정기적으로 교제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범죄 후에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던 그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서 그 하나님과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교제를 하였는데 범죄한 다음에는 그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어 그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이 죄죠.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8절과 10절에 보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이 죄의 모습이에요.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렵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 때 인간의 가치 있다. 여러분 이건 짧게 기록된 한마디 문장에 지나지 않지만 이 속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떳떳이 설 수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인간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떳떳이 설 수 없을 때 두려워 떳떳이 설 수 없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존재의 가치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서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찾아오시는 시간이 되니까 숨어버렸다.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렸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진 것이나 배운 것 이런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가치를 평가하지. 그 아주 가장 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그거죠. 사람 죽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 나이, 직업 이런 거에 따라서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돈을 차이 있게 지불하죠. 그 사람 가치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배운 것 가진 것. 창세기 11장,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누구 앞입니까? 하나님 앞.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참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존재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은 안중에 없죠. 그 하나님의 안중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 말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가능한 것. 내 마음속에 죄악이 품여 있어 그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워요. 그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없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여기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니 말씀은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아담아 내가 왜 숨게 되었느냐 내가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아
아담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 질문이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아담은 그 대답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아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전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믿음교회 이 목사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믿음교회 암교회 집사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던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 대답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라도 어떤 대답으로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의 상태, 너와 나의 관계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실 때 우린 거기 대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문에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인간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서 한가름 된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졌고 배웠고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쓰시고 배우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쓰십니다. 약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세상적인 조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려서 쓰시는 거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상태가 내 믿음의 상태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딘? 내가 어딘?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묻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시기 원하여 던지시는 질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가인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여서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딨니? 물론 이 물음도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물음은 아니에요. 가인의 행동은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시기와 질투는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일로 인해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왜 중요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앞을 떠났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도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하고 오늘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이 말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 앞,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앞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역사, 세상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인으로부터 오늘날 이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섞여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없는 역사는 창세기 4장 16절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앞을 가인이 떠났을 때부터 이미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역사, 세상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없는 역사 문화는 바로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왜? 그 역사와 문화를 처음 만든 사람이 여호와 앞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인간이 모든 것과 세상은 이 세상 우리들이 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남는 것이 없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을 향하여 물으셨던 하나님의 질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는 말씀은 바로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너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기 전에 거기는 하나의 사회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의 가정인과 하나의 사회이며 하나는 국가이며 거기가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인과 아담과 하와보다 이제 가인과 아벨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조금 더 넓어진 것이죠. 그때는 부부간 사회의 구성원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부모와 자식, 형제간이 한 사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회가 조금 더 커진 겁니다. 그렇게 흘러와서 오늘이라고 하니 사회가 이루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이 어디 있냐, 내 이웃이 누구냐, 너는 지금 내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이웃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이 질문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합니다. 역시 여기에도 이 가인은 아무런 대답을 못하죠. 내 아우 아벨도 있냐 할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다시 말하면 일종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 맺어진 보이지 않는 그 끈을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관계를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좋고 편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외롭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병인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이 어떨 때 가장 약해집니까? 사람이 어떨 때 가장 외로워집니까? 아, 나 혼자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나 떠나고 나 이제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말할 수 없는 인간이 고독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율법을 어떻게 요약을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유태인들은 그 당시 율법을 613개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가르쳐요. 율법을 요약하면 613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둘로 요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이웃 사랑. 외국 사람들이 보는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문제가 하나 있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확실합니다. 막 생명 걸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는 이게 안 됩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 한국 교회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 얼마나 열심히 됩니까? 막 생명 걸죠. 그런데도 이웃과의 관계는 아주 소원하다 말입니다. 이게 안 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설득력이 없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깨뜨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죄의 결과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보이는 바, 보는 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제물을 드려. 이것은 다 이웃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교훈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교훈해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웃 형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지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동체라는 말, 지체라는 말은 내가 이웃이 되고 이웃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되고 내가 내가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건 공동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공동체 안에 다섯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공동체 안에 열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는 한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몸과 같이 여길 때 바로 그 한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은 가인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가인에게 질문도 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어디 있는지, 내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이웃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냐는 것을 지금 하나님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시간 무엇으로라도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어떤 대답이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창세기 16장 8절에 나옵니다. 가로대 사례의 여정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나타난 가정의 문제죠.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죠. 종이었는데 자기가 잉태한 것을 알고 나서 자기 여주인 사라를 거기서 이제 아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은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이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광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그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물으신 물음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이 어떤 삶이냐는 것을 지금 질문해주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미리 옛날 하갈에게 하신 질문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너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대답을 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 적어도 바울은 자기가 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여러분 더 말할 게 없습니다. 더 말할 게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지식도, 내 물 건강도, 내 재물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냐?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들에 대한 우리 대답은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되죠. 날마다 반복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번 하는 것이 쉬워요. 한 번 대답하는 것이 쉽습니다. 한 번 신앙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다. 한 번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한 번 충성하는 것이 쉬워요. 그러나 날마다 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바로 예배 순서에 넣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날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기는 쉽죠. 그러나 날마다 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한번 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날마다 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바쁠수록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바쁘기 때문에 그걸 못하죠. 바쁘기 때문에 그걸 못합니다. 너무 바쁘다 보면 일과 나하고 동떨어져서 사는 기분을, 그런 기분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분명한 자기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과 사건은 그때 거기 사건으로 끝나면 안 돼. 4천년 전에 옛날에 그 사건, 그 말씀으로 끝나면은 그 말씀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 비록 그 옛날에 하신, 그때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때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한 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여기, now and here,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내 것으로 믿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틀과 같은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그리고 이 환경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니?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를 확인하시기 원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바쁘고 피곤한 나그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확인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날마다 물으시는, 순간마다 물으시는, 환경을 통해서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대답에 진실하고 확신 있게 대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담이 대답하지 못했고 가인이 대답하지 못했고 하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주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질문에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 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를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구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